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계에 때아닌 부정부패 사정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업 대상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처음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B2B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소형 SUV 올뉴 투싼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모처럼 코스피 지수가 속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 이상 오르면서 2030선 턱 밑까지 추격했는데요. 물론 연중 최고치였습니다. 오늘장 자세한 마감 소식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30선도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4% 오른 2029.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밤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데 따라 뉴욕 증시가 반등했고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은 이날 5,032억 원, 기관은 934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고 반면 개인은 5,95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건설, 증권이 3% 이상 상승한 반면 의료정밀, 종이목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이 동반강세를 보였고 SK텔레콤, 포스코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소폭 올랐지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고요.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 오른 636.0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83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9억 원, 34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음식료, 담배 등이 상승한 반면 출판, 문화, 방송 서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CJ&M, 셀트리온 등이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반면 이오테크닉스와 컴투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내린 1128원 90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지요? 네. 이 아모레퍼시픽이 닷새째 상승을 이어가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전날보다 2.76% 오른 312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주가 300만 원 시대를 연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5월 액면가가 기존 5천 원에서 10분의 1 수준인 500원으로 분할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개인 투자자들도 매입에 합류할 수 있게 되면서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 매매 거래는 4월 22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날까지 정지되고요. 이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5월 8일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액면 분할 결정으로 다른 고가주들도 액면 분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액면 분할 가능성이 있는 고가주는 삼성전자, 롯데제과, 롯데칠성, 오리온 등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비리 척결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하 등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재계에 불어닥친 사정 칼바람에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검찰의 대규모 수사가 가시화되자 대기업들은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경기 부양책 등으로 기업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전방위 수사가 기업들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기업 사정에 필요성이 있다면 환부만 신속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취해야지 전방위 사정을 하면 국내외 투자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이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수사를 받은 포스코는 추진하던 해외 사업이 악영향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포스코 건설은 중동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민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동부그룹도 김준기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자녀들 수십억 원대 송금 의혹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한창인 동부그룹은 검찰 수사설이 불거지자 기업 회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은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거론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신세계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검찰은 신세계의 법인 당좌 계좌에서 발행된 당좌 수표가 정상적인 물품 거래에 쓰이지 않고 현금화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하지만 사정 칼바람은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환부만 도려내는 정교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경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2분기 초까지도 국내 경기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내 추가 인하를 실시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근원물가 기준 실질 기준금리가 여전히 플러스라며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 근원물가 1.6%보다 낮은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진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태여서 상대적인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한 부담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근거로 작용했고 향후에도 이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을 당장 올해 2분기 중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준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2분기 중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할 것이라며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4월 연속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과도한 민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부채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업 간 거래 전시회 세빗 2015에서 기업 대상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이날 신규 B2B 브랜드인 삼성 비즈니스를 공개하고 유통, 교육, 의료 등 B2B 6대 분야와 50여 개 협력사의 솔루션을 포함해 총 90여 개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사무실, 유통 매장 등 분야별 체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기업 간 거래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기조 연설자로 나선 홍원표 사장은 기업 분야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면 생산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고객 가치 역시 대폭 높일 수 있다며 사물 인터넷 확산을 위해서는 플랫폼 간 호환성 확보, 급증하는 데이터 분석, 보안 등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이 추구하는 미래를 현실화할 기술, 역량을 갖춘 진정한 사업 협력자로서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 도입을 결정했고 B2B 분야에서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B2B 전문 전시회인 세비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4천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쌍용차의 티볼리, 르노 삼성의 QM3 등 소형 SUV 인기가 돋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오늘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올뉴 투싼 신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올뉴 투싼이 국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전면에 대형 헥사고날 그릴에서 강력한 첫인상이 전해집니다. 현대차는 최근 제네바 국제모터쇼에서 신형 투싼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올뉴 투싼은 현대차가 6년 만에 내놓은 투싼의 3세대 모델입니다. 현대차는 신차 개발 과정에서 경제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적재 공간은 기존 모델 대비 48리터 늘어났으며 투싼 최초로 U2 1.7 엔진이 적용된 다운사이징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연비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2.0 1륜 구동 모델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4.4km로 기본 모델 대비 약 4% 향상됐습니다. 특히 1.7 모델은 연비 개선 효과가 있는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인 리터당 15.6km 연비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 구매층의 절반가량이 20, 30대인 점을 고려해 아라블루와 세도나 오렌지 등 젊은 감각의 신규 색상도 추가했습니다. 파워풀한 동력 성능과 주행 성능 그리고 고급감과 편의 사양을 바탕으로 SUV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근본 출시된 올뉴 투싼은 올해 내수 시장에 42만 대, 글로벌 시장에 57만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올뉴 투싼을 통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SUV 시장은 최근 연평균 12.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형 SUV 시장은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150% 신장했습니다. 올뉴 투싼은 지난 4일 시작한 사전 계약에서 나흘 만에 4천 대를 넘어서 출시 전부터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가 올뉴 투싼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티볼리, QM3 등이 펼치던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고객의 외면을 받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온라인과 모바일 예적금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은행의 주요 예적금 금리가 1%대 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온라인과 모바일 예적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오프라인 예금과 달리 그리 어렵지 않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온라인 예금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추세입니다. 최고 2.2%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유드림 정기예금의 신규 가입액은 저금리 추세가 본격화한 2013년 1조 원을 돌파한 후 지난해에는 그 두 배인 2조 410억 원의 가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올 한해 가입액은 3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기업은행의 흔들어 예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예금에 가입하고 하루 1000보씩 50일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0.4%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가 연 2.45%에 달해 은행권 최고 수준입니다. 이 상품은 올해 들어 입소문을 타고 6천여 명의 신규 가입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고객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 조건이 고객님들의 일상생활하고 연결이 된다던가 재미를 드리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담이 덜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3년까지 예금을 유지하면 연 2.2%의 금리를 주는 하나은행의 하나 2플러스 정기예금도 올해 들어서 두 달 만에 1,100억 원의 가입액을 기록하는 등 인기 몰이 중이고 외환은행의 e파트너 정기예금, 메일클릭 적금 등 4가지 온라인 예적금 상품도 고객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속에서 고객들이 0.1%포인트라도 금리를 더 주는 상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경우 지점 운영비, 인건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예적금은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아 은행으로서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서울 시내 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쉬워진다는 소식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만한 소식이죠. 건설부동산부 신희철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라면 통상 축구장 한 개의 넓이보다 더 큰 면적일 텐데요. 이런 부지의 개발이라면 통상 절차나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쉬워진다는 건가요? 네, 서울 시내 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개발하려면 사전 협상 제도라는 것을 거쳐야 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협상 제도란 용도 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되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우선 시는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하도록 해 선정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이 꾸려져 선정에 관여하면서 그만큼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있어서 민간 참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협상 과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30곳의 민간 접수를 받아 16곳을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강동구 서울 승합 차고지, 마포구 홍대 역사, 용산구 관광버스 터미널 등 3곳의 사전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반면 성동 3표 레미콘 부지 등 협상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잡한 절차 및 공공기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협상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밖에도 민간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절차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 자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보고 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했습니다. 협상 대상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던 각종 영향성 검토서는 선정 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공공기여 제공 방법도 기존 부지나 기반시설 설치부터 설치 비용까지 다양화합니다. 기반시설은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토지 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핵심 우방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오던 호주 또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영국의 참여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주요 서방 국가들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를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500억 달러 규모로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미국 주도의 세계 은행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힙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누가 경제와 무역 질서를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시한이 임박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산 원유 공급이 증가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로 판로가 막혔던 이란산 원유가 협상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최근 공급 과잉으로 하락 추세인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란 에너지 당국자들은 핵 협상 타결로 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증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잔 장관의 이란 석유장관은 석유부 산하 샤나통신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되면 수개월 안에 원유 수출량이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가 하루 수십만 배럴 추가로 시장에 나오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일보다 2.1% 내린 배럴당 43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국회산 브렌트유 역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2.25% 하락한 배럴당 53달러 44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영국의 유명 팝가수 엘튼 존이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돌체앤 가바나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동성애자인 엘튼 존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돌체앤 가바나의 공동 창업자인 도메니코 돌체가 이탈리아 잡지 파노라마의 인터뷰에서 시험관 아기를 인조라고 지칭한 데 대해 격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결코 돌체앤 가바나를 입지 않을 것이라며 말미에 보이콧 돌체앤 가바나라는 태그를 덧붙인 글을 올렸습니다. 도메니코 돌체는 지난주 동업자인 스테파노 가바나와 함께 가진 인터뷰에서 아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야 한다면서 내가 인조 아기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엘튼 존은 지난 12월 게이 파트너인 데이빗 퍼니쉬와 대리모를 통해 4살 난 자카리와 2살 난 일라이저를 얻었습니다. 그는 일간 가디언에도 성공의 상당 부분을 게이 사회에 의존했던 두 게이 디자이너가 게이 평등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분노스럽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돌체와 가바나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명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지 않은 가족을 문제 삼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도 씻겨져 대기질도 점차 좋아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호남과 경남까지 오전 중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 중서부 지방부터 그치면서 목요일 오전 중 다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의 남부지방이 4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다소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경북 북부가 10에서 40mm, 중북부 지방 5에서 10mm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으로 나쁨, 충청과 영남, 전북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이 흐려지면서 늦은 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10도에서 15도, 대전 9도에서 13도로 기온이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지만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에 가래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고 남부 해안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제주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중 비가 그치고 난 후에도 따뜻한 봄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의 불청객, 춘곤증이 찾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춘곤증은 외부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줄어 생기는 일종의 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과일 자주 섭취하시고요. 수시로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센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